오늘의 아침은 짠 핫도그를 데웠어요. 케첩도 발랐고. 오늘은 여유가 조금 있어서 다 먹고 출발. 다 먹었어. 갑시다, 갑시다. 그래플, 테코, 구름, 실물.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. 서울이 20도, 대구 18도로 어제보다 4, 5도가량 높게 나타나겠습니다. 어제 곳곳에 내린 비 덕분에 건조특보는 축소됐지만 아직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발효 중인 상황입니다. 목요일까지는 대체로 맑고 따뜻하다가 금요일 전국에 비 소식들이 있습니다. 내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
네,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. 오늘까지 해안과 내륙에선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. 불조심에 대한 경계를 끝까지 늦춰선 안 되겠습니다. 보험 단계로 공기도 무척 깨끗하겠습니다. 목요일까지는 대체로 맑고 따뜻하다가 금요일에는 모처럼 전국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.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정주희였습니다. 끝이야. 이제 끝이야. 맛있겠죠? 다이어트. 와, 배고플 것 같아. 한두 개는 먹어야 될것 같은데? 깔때기 껴서 불쌍한 겨울이 닭발 겨울이 겨울아 깔때기 불편하지? 깔때기는 어쩔 수 없어. 너이 담요 좋아하잖아. 앉아, 앉아. 겨울이 앉아. 아이고, 잘했어요. 손. 아이고, 잘했어요. 이쪽 손. 아이고, 잘했어요. 아이고, 잘했어요. 겨울이 빵! 아이고, 잘했어요. 겨울아, 오빠 온대, 오빠. 오빠 온대. 오빠 보고 싶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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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온대, 오빠. 오빠야, 빨리 와라. 오빠야, 빨리 와라. 오빠야, 빨리 와라. 세계에서 이경영 와이프로 나오는 분 이름이 뭐더라? 집에서 좀 보게 봤는데 이름까지는 모르겠어요. 1km 오목교역에서 목동길 노회전입니다. 그분 말할 때, 오 무서워. 그분 말할 때 약간 특이한 거 있잖아. 어머 선생님! 언제 저희 집에 한번 초대할게요. 언제 저희 집에 초대할게요. 약간 초대가 아니라 초대. 초가 누워져 있고 그 약간 발음이 여야 여. 언제
저희 집에 초대할게요. 어머 선생님 언제 저희 집에 한번 초대할게요. 뭘 밀고 나가야 돼? 비쌔? 그리고 그 분도 약간 코맹맹이 비음이 있어가지고 어머 선생님 하이톤. 다 왔네. 하트입니다. 문이 열립니다. 덕수풀 뽑아야 몇 번이야? 75번. 별로 안 누웠네. 청바지 무게 빼고 51.80이라고 적을까?